안녕하세요. 컬러플랫폼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컬러가 차세대 패러다임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퀀텀 점프란 원래 물리학 용어인데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듯 급속도로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기존 환경의 틀을 깨고 압축 성장하는 창조적 기업을 퀀텀 점프로 비유하곤 합니다. 컬러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조금 더 발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컬러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퀀텀 점프하여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도약합니다. 그렇다면 컬러의 어떤 점이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컬러가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하게 된 계기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그리고 최근에는 3세대 블록체인인 EOS, 카르다노, 테조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POW, POS, DPOS 등의 다양한 컨센서스를 거치며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를 확인하고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결제 시스템만큼 결제 속도가 빠르지 않고 현실 세계의 상거래 회사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상용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늘어나는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 중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한 디앱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1일은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블록체인이 시작된 지 10년.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토마스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문제의식 등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현재 패러다임을 지지하기 위해 일궈나가는 과학의 결과물을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상과학을 지키기 위해 패러다임에 반하는 결과물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진실이 나오게 되고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블록체인에 적용하여 이해해봅시다. 지금까지의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모두에게 거래 기록을 확인받고 모든 사람이 해당 정보를 블록에 쌓아 저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들이 바로 정상과학입니다. 그러나 컬러는 기존의 블록체인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퀀텀 점프를 위한 컬러의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만이 아닌 반도체 칩과의 결합입니다. 삐삐부터 지금의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은 엄청난 하드웨어의 발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컬러 플랫폼은 POF 칩이라는 하드웨어를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결제 속도를 대폭 증가시키고 오프라인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컬러페이로 자세한 설명은 컬러페이 블로그 포스트 1, 2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서버를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터미널 노드에서 일어난 활동들을 블록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단순 반복되는 행동들을 블록에 계속해서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행동도 메시지를 보내고 컨센서스를 거쳐 블록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는 이처럼 간단한 서비스마저도 느린 속도로 인해 실제 사용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컬러 플랫폼의 이중화된 블록체인 서버 스펙트럼은 서비스들의 기능을 처리하는 로직 러너와 블록체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블록 빌더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DApp이 동시에 운용될 수 있고 빠른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로, 컬러 플랫폼에서는 모든 DApp을 단일 화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EOS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이러한 플랫폼들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를 쓰는 DApp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한 가지 코인으로 다른 DApp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DApp에서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컬러 플랫폼은 우선 자체적으로 DApp을 10개 이상 개발하여 단일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보유할 필요 없이 컬러 코인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데일리또와 승진캐시 등의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어 많은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컬러는 PUF 칩 기반의 컬러페이, 병렬 데이터 처리 기술인 스펙트럼, 단일 화폐 컬러 코인뿐만 아니라 컬러 컨센서스 프리즘과 픽셀 프로그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거버넌스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두 컬러와 함께 퀀텀 점프한 블록체인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컬러 공식 채팅방에 들어와 주세요. 모두 컬러풀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한나였습니다.